안녕하십니까. 25년생 오지봉입니다. 예, 오늘 하루가 지나서 2019년 7월 25일 새벽 1시 35분입니다. 예, 배고프면 잠을 들지 못하는 오지봉. 예, 이렇게 장국에 된장을 좀 실어놨어요. 팔팔 끓이는 동안 계란, 예, 계란 후라이 딱 부쳐서니 좀 나머지 찬하고 밥하고 좀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부치는 레시피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렵거든. 예,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오춘봉이 하는 예, 입맛에 튼 게 레시피 그대로 예, 오춘봉 방식대로 할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 너무 쉬운데 예, 이건 지난번 영상에 있었던 들기름입니다. 딱 요거 한 수저 느낌, 한 수저, 한 수저를 넣고 이짝저짝 이짝저짝 코팅해주세요. 아유, 꼬순내가 진동합니다. 식용유 넣으면 안됩니다. 예, 장국하고 예, 밥 먹을 때 칼치기 정말 부셨죠? 네. 이유는 하나예요. 그 껍질을 최대한 안 들어가기 위해서 칼치기에서 이렇게 반 합부, 이렇게 칼치기 합부. 위에도 껍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방지해줍니다. 칼치기 합부. 지금 땅을 따로 하면 저는 함추소금을 살짝만 넣을게요. 함추소금을 살짝만 조금만 넣겠습니다. 함추소금을 좀 넣었어요. 된장찌개는 지글지글 짜글짜글 끓이고 있을 뿐이고 함추소금을 계란은 이제 이짝저짝 잘 익히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밥 간단히 같이 먹을 때는 취향이 틀리지만 완숙을 하면 터닝하면 되고 저는 반숙을 먹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바삭바삭 익고 위는 촉촉하게 이걸 좀 선호해요. 저 개인적으로 된장찌개 두부는 지금 넣었으니까 그냥 수저로 듬성듬성 넣어서 자꾸 넣습니다. 이렇게 계란 약한 불로 와서 이제 다 익었어요. 이렇게 그대로 약한 불 잠깐 두면 위에까지 촉촉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밥을 한 숟갈 한 대접 떴어요. 너무 많지 않은 양을 떴고 그리고 준비된 반찬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냉장고에 있는 것들 참 집안에 반찬이 많죠. 그냥 뜯어볼게요. 뭔지 몰라요. 예, 이건 얼갈이 겉절이 실시간 인게 그리고 깻잎. 야, 깻잎을 좀 커팅했네. 이거는 엄니 간게 아니라 동네에서 얻은 것 같아요. 엄니는 이 때깔을 못 맞으십니다. 예, 깻잎. 이거는 정말 생깻잎. 이거는 절인 거, 이건 생깻잎. 깻잎이 많이 나간다. 예, 스팸 구워놓은 것도 있네요. 스팸 구워놓은 거. 예, 술은 시주편에 많이 먹어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밥만 먹겠습니다. 이거는 예, 잔멸치가 아니라 중멸치 볶음. 예, 홍고추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볶은 고추. 겁나 많네. 예, 이거 오이수박이 오이김치. 아삭아삭 제가 지난해에 잘 먹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끓이지 않는데 그냥 열어봤어요. 그냥 이거는 김장김치. 예, 무은 김장김치 이렇게. 이 사이에 계란 다 익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반숙이거든, 이거. 이렇게.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떨어지는데, 이렇게. 자, 하자. 못 봤나? 예, 계란 후라이죠? 이렇게 약한 불로 오면 다 지가 익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예, 계란 말이만, 막구만, 이렇게 아니라 계란도 이렇게 말리면 먹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국 다 끓였으니까 불 껐습니다. 예. 저 발발 마른 막기 접시를 넣고, 그대로 이렇게 입자. 이렇게 계란말이처럼 예쁘게 나와요. 계란말 계란후라이가 펼치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수저로 떠먹으면 맛이 좋고. 예. 예, 장국은 불 끄고 가스 끄고 장국은
밑받침 그대로 먹을게. 그거 맛있잖아. 그게 맛이. 아침 다 해놓고 장국 그대로 입자. 예. 좀 짭짤한데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예, 이렇게 되면 오추목표 장국 계란 마리아 계란 후라이입니다. 이 반숙인데 돌돌 말하면 엄청 이거 같지. 그리고 스수가 이거 이렇게 하고 예, 얼갈이 겉절이 깻잎 쪄서 절인 거 생깻잎 그리고 중멸치 아삭이 오이 스팸 심장잎치 공깃밥 한 공기 이렇게 해서 오춘봉의 새벽 1시 40분 야식이 이렇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예, 밥 먹는 영상은 따로 찍을 수가 있다. 이게 안 찍을게요 그냥. 예, 이거 안 먹지 않습니다. 이 그냥 그대로 구라빵 없이 연결할까? 예, 입마 얕은 게 그래. 이거 안 주면 되지 뭐. 뭐 무엇이 중요해. 밥에 일단 계란 3개 부쳤거든요. 수저로 코팅하는겨. 딱 모양은 계란말이지만 계란 후라이 맞습니다. 밥 한 숟갈 딱 따서니 투하 입자. 지금 나서 뜨거 죽여서 뭐 자꾸 아이씨 와 오이소박이. 아 지금 입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오이소박이 하나 입자. 아유 냉장고에 바로 그냥 소박이 하나 먹고 먹었어야 돼. 부를게요. 계란밥 먹고 장국 이 전자 먹으면 시원하거든? 뜨거운 게 불어져. 불어 뜨겁다. 좋아. 좋아 입자. 한 번 더 불고. 좋아 입자. 어우. 뜨거운 김장김치 하나 먹어야 돼. 김치가 시원해. 장국 국물. 아우, 시원하다. 여러분들, 딴 거까지 장국 끝내줘요. 아. 젓가락에 표현해서 김치 한번 해야겠다. 이미 끝났으니까 한번 입고 김 싸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불합법 없이 김이 아니지 깻잎이지. 일단은 집에 와서 이거 깻잎 찐 겁니다. 찐 거부터 싸먹어 볼게요. 좋아 좋아 밉자. 깻잎 찐 거 한 대여섯 장인데 일단 안 짜네요. 이 생깻잎 한번 찍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생깻잎을 선호하긴 선호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가면 예, 투하 고르라 가면 일단 찐깻잎 모아갖고 생깻잎 투하 입장. 밥도 중이네. 야 생깻잎 오랜만에 먹네. 근데 찐깻잎은 예, 깻잎 향이 다 죽어있고 생깻잎은 너무 세요. 계란말이 투하 투하 입자. 예, 춘봉의 선택은 생깻잎입니다. 한 문제 싸서 투하 투하 입자. 2% 하신 거는 오이소박이. 아유. 뜨거운데 좀 식었네.
아직 뜨거울 때 신나게 먹는 겨. 오늘 제가 반한 건 뭐 한두 개 아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생깻잎 투약 한부대기 투약 입자 계란말이 아닙니다. 반숙 후라이예요. 좋아, 입다. 김장김치야. 어차피 잠 못 주면 잠 못 자. 개인적으로 잔멸치만 중멸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중멸치 볶음 확실히 부드럽지가 않아. 버실 제인 오춘목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잔멸치 볶음은 좋은데 중멸치장은 굳이 볶지 말고 그냥 육수용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엄청 좋은 부위 말고 깻잎 입자 계란 말이야 계란 후라이예요. 방송에 문다 하니까 조금 커팅해서 사실 의미는 없지만 네, 계란 말이야 입자 네, 김장김치 낙엽살 그냥 대충 3개면 된 것 같아. 네, 술은 안 먹습니다. 후아 네, 입자 잠은 뺄게요. 먹을만 하면 더 먹고 아 좋아 벤치 벤치 자 계란 간도 안 해줬잖아. 나 지금 깼니?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라지산이 먹겠습니다. 깻잎에 계란하고 조금 남았는데 그대로 다 넣을게요. 계란은 분명히 뭐야 이게? 아 추워. 아 추워. 장국 따랐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래도 다 먹기로 했은 게 예, 계란 한 3분의 2모, 1모 약간 있지 않습니까? 아, 밥도 다 먹었고, 계란도 다 먹었고, 장국 국물에 두부만 남았네? 두부 먹어버리고, 두부는 언제 먹어도 속이 편하네. 예, 시골 장국 원샷 하겠습니다. 아이 뜨거. 아우, 네 몸이 공허해진 느낌 들어요. 아, 네 잘못 배고픈 잘못 드지 못한 춘목이 계란 챙겨 드시고. 네, 시리기 담고 아. 예, 많은 반찬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예, 있으면 대로 없으면 대로
야, 인마야트로, 예. 배고픔 잠시만 준봉이 방송, 예, 좀 이어왔네요. 좀 생각보다 5분 길었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9시 시작. 라이브를 보자고. 도시 자인 아니야, 도시, 그지요? 인마야트인 게 이따 저녁 9시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오늘 봐요. 어제 봤신 게 고맙습니다.